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볼 건데요. 네, 제목은 엄마. 네, 기다려봐요. 제가 찾고 있거든요. 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착한 목자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림 다 보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착한 목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양떼를 혼자 멀리 멀리 가버린 양에 대해 해한 이야기였어요. 양은 다른 친구들에게서 멀리 멀리 떨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차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매매 양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양은 무서웠어요. 해질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뒷판에 있다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이 죽게 되니까요. 죽게 되거나 다치니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흔 마리. 이상하다. 분명히 백 마리인데.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봐요. 목자는 그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착한 목자는 다른 양을 도와주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목자는 잊어버린 양을 찾고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목자는 팔로 양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양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믿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납니다. 끝. 오늘은 양을 잊어버린 목자라고 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잊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에 라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